로. 아, 아니, 제가 그 뮤지컬은 노래가 아니라 대사라고 아, 그럼, 말하듯이 예. 해야 된다 그래서 예, 약간 예. 그런 식으로 좀 불러봤는데 예. 아이고 역시 와, 이게 고음이 엄청 잘 올라가네요. 어 근데 아, 어, 처음이라 긴장을 했나 봐요. 그래서 예. 연습실 오. 때보다 좀 아쉽지만 네, 네 아니, 여러분들 아니. 뮤지컬 보러 와주시면 야 근데 진짜로 저 진짜 소름 돋았어요 진심으로. 저는 진짜 와. 그 다라 씨의 그 다라 씨만의 느낌이 있어요. 그게 에. 갑자기 스튜디오가 그냥 산다라가 됐어. 예. 아 너무 말인지 너무 잘할 것 같아요. 예. 정말 너무 너무 좋았어요. 예. 감사합니다. 아우 아우. 와. 아니 그동안 이 가창력을 왜 숨기고 있었어요? 예? 남들 앞에서 그러니까 노래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어, 예, 댄스 곡은 진짜 많았는데 발라드를 네네. 이렇게 잘하는데도 저는 발라드를 제가 못할 줄 알고 어. 시도도 안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아. 뮤지컬을 하면서 네. 또 이게 어쩔 수 없이 한소박도 네. 못하게 해야 돼서 아. 연습을 많이 했죠. 네. 근데 진짜로 어, 진짜로 그 다라 씨만의 유니크함을 가지고 네. 이제 또 발라드도 어느 정도 또 해주셨으면은 좋겠다라는 네, 생각을 많이 도전하겠습니다. 어, 했습니다. 목소리 네. 지문이 있는 사람이죠. 아, 진짜 이건 지문이에요. 아, 이거는 진짜 예. 지문이에요. 왜냐면은 딱 듣자마자 다라 씨 목소리인 것도 알겠는데 그 고음을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. 너무 소름 돋았어요. 지금 제가 목소리 자체가 사실 네. 고음이긴 한데 네, 네. 저음이 안 돼요. 근데 어. 노래로 이렇게 표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항상 오. 이제 박범 씨가 주로 했죠, 했죠. 네, 고음 맞아요. 부분을 맡았기 때문에 어. 이것도 뭐가 좀 깔려 있긴 하네요. 어, 아니, 그건 예, 뭐 크로스죠. 크로스가 예, 네, 네.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네, 그런 좀 색다르게 우리 이제 정... 뮤지컬 오시면은 생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. 아, 생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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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또 라이브 그 라디오 라이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. 크로스가 어느 정도 다 있어주고 아 그럼 풍성하기 위해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느낌. 네 이게 왜냐면 커버곡을 할까 해서 네. 유재환 씨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만든 그 음악이에요. 아 MR 편곡을 이 편곡 네. 아 이것이 네. 이거 편곡을 제가 좀 했었어요. 녹음실에서 봤잖아요. 그게 이거예요? 그게 이거예요. 이거예요. 네, 그게 이거예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코러스도 쌓고 어, 제가 맞아, 하고 맞아. 있는 그 너튜브 채널에 네네네. 커버곡을 올리고 싶은데 촬영을 어. 못해서 못 올리고 있습니다. 아. 맞아.